오늘 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정말로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와 모든 그 여건과 축복을 받으신 엘리자베스 2세 그분의 장례식을 보셨을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환경에 맞추어서 아마 이렇게 비견해 보셨을 터인데 저는 오늘 말씀이 나오미잖아요. 나오미는 누구예요? 시어머니.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의 그 여왕이 그 시어머니이지 않겠습니까? 그쪽 부분으로 제가 좀 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여왕이 서거하셔서 이제 찰스 3세라고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 부인이 누구예요? 카밀라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은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그 여인에게는 불륜의 그 여인이라 해가지고 그 낙인이 찍혀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다이아나비가 불의의 사고로 가시고 난 후에 8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을 했어요. 했었어도 길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총 주고 그래서 혼자 밖에를 못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장례식을 보면서 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카밀라 그분이 이제 자기가 서거하고 난 다음에 왕비가 될 터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면 나라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이럴 것 같은 염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70주년이 지난 3월인가 언젠가 그랬죠. 그때에 이제 그 이렇게 모든 시민이라고 그래야 되나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나도 나에게 주신 이런 사랑을 우리 카밀라에게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 부작용이 엄청 많을 그런 상황인데 전부 다 불식시켜 주시고 가신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인애, 오늘 말씀의 타이틀인 나오미의 인애, 즉 가족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우리 여성들은 그 후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을 저는 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왔어요.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미는 이제 배경을 잘 여러 본인과 목사님들 전부 계셔서 귀하신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감히 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의뢰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나오미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먹고 사는 게 중요해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이방 땅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아주 퇴폐하고 그런 그 나라죠. 거기로 이제 거기가 먹고 살 만한 게 있다 해가지고 글로 갔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귀한 남편 같죠? 더 귀한 아들 둘을 보냈죠. 그래도 결혼을 두 사람을 시켰기 때문에 두 자부가 있는 그 중에 한 이제 자부를 룻을 데리고 지금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나오미의 마음이 너무 아주 와서 다해요. 룻의 시몬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고부간의 갈등이 어느 한쪽만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시어머니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부를 대한다고 하면은 어느 가정이든지
불행할 일이 없는, 티격태격할 일이 없는 이런 나오미의 그 인애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의 인애했지만은 나오미, 또 그의 자부 룻, 또 그의 또 남편 되는 보아스의 세 사람의 그 인애를 통해서 저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두 고부가 아주 그 돌아오는 시기가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봄에 추수해요. 그죠? 근데 보리와 추수, 밀추수가 대부분이 끝나는 그 시즌에 어느 날 거기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며느리를 봤는데 뭐라 그래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것도 잘 제가 못 받아들이고, 우리 아들은 제 아들이 하나니까 딸로 엄마 생각해, 딸로 생각해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딸이, 저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며느리도 좋고 다 좋은데 참 그게 묘하더라고. 그게 그것이 사단이 갖고 노는 무기요. 그죠? 그래서 나오미가 1장에서는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냥 그 가족들의 있었던 그 역사를 쭉 얘기하고, 2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춰주면서, 3장에서는 이 나오미가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인애를 베푸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온 게, 안식을 위하여, 내 딸아, 너의 안식을 위하여 내가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면서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안식을 얻는 구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석에 보면 이 안식이 우리가 이제 편히 쉬는 거지만 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평탄한 그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두드러지게 특별히 저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 주위에는 화목한 그런 그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우리가 밖에 나와서 무슨 생활을 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치고 피곤해서 그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들어가면은 가정이라는 데는 뭐 하는 데예요?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그 해소시켜주고 그거를 정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새 힘을 주는 그런 그 곳이 가정인데, 이 나오미의 그 인애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1장 9절에 가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매. 그러니까 나를 쫓아온다고 그 자부 둘이서 오르바하고 룻이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나오미는 아이고 잘됐다,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가서 뭐 고향에 가도 내 나이 먹고 했으니까 일도 못할 텐데 너희 젊은 애들 둘 데리고 가면 내가 뭘 얼마든지 내가 사는 데에 대치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가자 이렇게 했을 텐데 나오미는 내가 이 나이에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동생에게 형의 부인이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너네들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나이도 안 되고 그러니 너네 나라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얻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장 1절에도 안식을 위하여 내가 너의 복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대목에서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더 많네 여기는. 그죠? 이 나오미가 계획한 게 뭐예요? 보면 그 뒤에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죠?
아니, 지금 한창 제가 생각해보면 10년을 모합해서 살다가 며느리를 봤으니까 예전에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일찍 결혼해서 15, 16세 결혼을 했을 거니까 한 25, 6세 됐을 것 같은 제 생각으로 주석에서는 나이 그런 게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25, 6세에서 30세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분이 여성이고 남성이고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에 아주 활력이 가득하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너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얼굴 깨끗하게 씻고 기름으로 싹 바르고 향기 나게 기름도 바르고 해가지고 추수를 다 하고 난그 곡식단 노젓갈이라고 그러죠. 고기 이렇게 있는데 아마 분명히 주인들은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그 시기에는 집에를 가지 않고 거기서 자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자려고 할 때, 노젓가리를 덮고 자려고 할 때, 너는 아무 사람의 눈에 띄지도 말고 살짝이 있다가 그가 들어와서 잠자는 것 같으면 그때 살짝 들어가서 자거라. 그래서 이를 그렇게 이제 룻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룻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얼굴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지만 우리 이스라엘 저기 뭐야 이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추녀가 하나도 없어. 못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 분명히 룻도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날씬해가.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해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하라고 그러는 대로 저 같으면 아니에요. 나는 때는 이때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돌아가시면 사모님 돌아가시면 사람들 보는 데서 웃으면 혼나니까 들어가셔서 웃는데 한 번, 두번 이렇게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나이이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러나 그이 룻의 마음은 우리가 앞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나온오오그 며느리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오르바와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마음이 선해, 착해. 그래서 착한 그 마음과 믿음에서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았을 때라든가 시아버지한테 살았을 때에 그분들에게서 이렇게 내려오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던 거야.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마음이 확신이 들어간 거죠. 나도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더러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래갖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거기 유다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가운데에 무슨 바다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해를 안 거친다 그러면 쫙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인데 요르단으로 저기로 해갖고 저는 거기를 두번 가봤는데 완전 사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사장 사막이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돌멩이로만 되어져 있고 흙이라는 건한 포기도 없는 그런 곳을 그두 자부가 건너왔을 때 오면서 그 루시 그 어머니를 요즘 생각으로 하면은 시어머니 오면은 문도 잠가버린다며 번호도 자 그런 마음이 아닌 그 어머니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알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를 섬기게 하시고 어머니의 백성인 내 백성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룻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은 마음에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인애를 통해서 중심 메시지는 모든 일에는 인과 응보라고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지치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말로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누슬 어디로 보내요? 그 밭에 곡식하고 곡식 타작하고 아니 타작이 아니라 이렇게 거둬들이고 나머지 그 곡식을 주워다가 그거를 이제 뭐야 양식으로 하는 거기까지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끝까지 내려갔을 때에 나오미는 거기서 비전을 본 것이죠. 왜? 보니까 분위기가 그 고향에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삭막하지는 않는 거예요. 특히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깜짝 놀라게 깨달아졌어. 기업 물을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 그 열두 지파에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그 땅을 결혼하면은 그 땅을 가지고 저쪽 그 저 이방으로 가든지 뭐 다른 저 지파로 가면은 그 땅을 가져가기 때문에 못 가져가게 만드는 그 방법이 이제 이 사람이 이 땅을 가지고 가는 것도 못 가게 가지고 뭐 가세가 기울어서 팔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문에서 제일 우두머리 좀 괜찮은 사람이 그거를 사서 그걸 이렇게 갖게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가 지금 여기 모압에서 와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아스가 우리한테 약간 이런 것 같으니까 눈치가 빠른 노인네는 금방 알지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한 거지. 계략을 세우는 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계략을 세웠으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쁘게 하고 기름 바르고 노조가리 밑에 들어가서 발 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알아서 했잖아요. 메시지의 중심은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이 다 닥쳐와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설교자를 이렇게 세워서 이 인터넷 방송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 개인의 지식과 갖고 있는 무슨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습관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딱 하나 아는 게 있어. 그냥 믿고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요 내가 몇십 년을 이렇게 하는데도 허구적 데리고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만나는데 그분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숫자가 없어요, 교인이. 근데 제가 지금 15년째 사역을 하거든요. 15년째 사역을 해서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도 이제 뭐야 할 만큼 나이도 됐고 그러니까 이제 적고 이제 저 그냥 집에서 룰룰랄라 하면서 테레미나 보면서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내가 이 나오미처럼 절망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낙심할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가 기도한 것을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면 저는 아주 간증거리가 많아. 오늘 밤까지도 내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뭐야 목사님이 금강산 옆에 거기 유니온스트리 백구경찰서 옆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예배 처소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다가 예배 처소를 쳐냈는데 왜 성도를 안 봐주시냐고 제가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급한 성질에. 근데 말은 못해 여기까지 밖에. 왜? 내가 욕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알잖아. 욕은 자기 자식, 처자, 뭐 양, 가족, 뭐 모든 것들을 다 물살을 시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더 이상 뭘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서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도 끝장을 보려고
하나님 언제까지 하실래요? 그래서 말씀이 참 이상한 대로 갔는데 이 루시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어? 가서 그렇게 한 그 루스의 그 순종함과 그 나오미의 이 거룩함 또 이 보아스가 남자들이라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모님들이 가시면은 화장실 가서 웃는데 이 사람이 싱글이었던 것 같아요. 부인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전에는 부인을 몇 사람을 거느렸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아리저기한 그 자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은요 2장에서 여기 보면 인애에 대해서 그 성경책을 바꿨더니 좀 그렇네. 여기에 좀 찾아봐 주실래요? 그 룻이 이 룻에게 네가 그 면소한 것도 찾지 않고 빈부한 것도 찾지 않고 나를 찾아와 준 그거에 대해서 그 보아스의 인애가 드러나는 그 인애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세이로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 가기 쉬운 게 뭐냐면 긍휼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해요. 그 사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 보아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10절에 10절에 보면 루시 2장 10절이 맞아요? 3장 10절이죠. 가로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은혜가 긍휼이 처음부터 나중에 더하도다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그 13절서부터 쭉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힘이 됐고 그것이 삶 속에서 참 좋았던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가지시고 이 보아스의 이 성품이 굉장히 경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들어온 여자니까 어떻게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경건한 그 상황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자기가 나보다 먼저 더 이 계대를 이룰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얘기해서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그 고엘의 그 역할을 잘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육신의 정욕과 영적인 정욕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부딪힌 현실을 잘 판단해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인격이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사는 거 좋죠. 그러죠?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게 살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가 나이가 70이 다 돼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드시고 난 분들의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그게 읽혀지는 것을 저는 보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젊고 미남이니까 여기는 또 미남이야. 젊고 미남이니까 이 남자를 유혹을 했어요. 옷을 잡아서 했는데 옷을 그냥 벗겨줘도 도망갔더니 나중에는 까꿀로 옷을 내가
방어를 하니까 이렇게 옷까지 벗기려고 하다가 도망갔다고 해서 거짓말해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결국은 좋은 결과로 나왔어. 그가 거기서 그 여인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갔더라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한 사람의 필부, 보통 사람인 것이지. 그러나 그는 그 경건한 마음이 있었기에, 경건한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그 한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그 지역을 세울 수 있었던 성경 안에서의 위대하신 분이에요. 또 요즘과 같이 이렇게 그냥 정신없는 이런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노아. 노아도 경건했죠. 그러죠? 이 저기 뭐야 다니엘도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또 한 사람 우리가 여성분 그 어머니로서의 경건하셨던 한나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건과 같이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분별의 영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는 절대로 분별의 영을 가지셔야지 세상 것으로 그냥 어리버리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정신없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을 찾아야지 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별의 영이 없으면은 이게 죽인지 물인지 술인지도 잘 모르고 말을 이 말도 하고 뒷말도 하고 앞 말도 하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와 있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그리고 요즘에는 시스템이 유튜브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은 지식을 엄청난 지식인 양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막 퍼뜨려. 우리 여목숙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그런 일이 있거든 골방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딱 그러고 올렸어요. 잘했지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를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오늘 장장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지만은 룻을 위해서 그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복을 얻는 방법을 내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잘 하거라 그랬더니 룻이 순종했어요. 보아스가 보니까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밤에 옷 다 벗고 이렇게 살짝 이불 들고 온 그 여인은 그것이 결국 어떤 때에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지만은 그것을 보아스가 잘 품고 안아서 그 곰의 그 저기 뭐야 그게 뭐지 목사님? 고엘의 역할을 감당을 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의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의 이 인애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한 이렇게 이분들이 나오미, 룻, 이 보아스가 경건의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저변에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복을 받기 위한 그것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면 분명히 재림하셔서 오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가서 너 그러면 세상에 가서 뭐하고 왔냐? 쓸데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가 왔습니다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별의 영을 잘 가지셔서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움직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오미하고 룻이 이렇게 선한 경건의 이 마음으로 보아스와 함께 합하여서 합력을 하였더니 한 가문이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가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